오늘 말씀은 경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전의 의미와 공덕, 경전의 의미와 공덕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전에 대해서 어떻게 경전이 이루어졌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 가운데 불교가 경전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숫자로나 내용상으로 볼 때 8만 대장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세계 어느 종교도 가지고 있질 못합니다. 굉장히 많은 경전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러면은 그 경전이 처음에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경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몸에서 중생에게 많은 가르침을 베풀었죠. 그러므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는 경전이 없었습니다. 부처님 찾아가서 설법을 들었어요. 경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 시대를 근본불교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근본불교. 그러니까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는 화엄경도 없고 법화경도 없고 우리가 지금 읽는 반야심경도 없고 없었어요. 그 하나하나를 부처님이 말씀으로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어떠한 능력으로 가르쳐 주시느냐. 그 깨달음의 지혜로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지혜의 몸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설법이고 그 설법을 통해서 중생들이 다 교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 근본불교 교단에서 오로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대상은 부처님인데 부처님이 열반에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그 근본이 무너지는 것이고 의지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반에 든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열반의 충격이라고 그러는데 이 열반의 충격을 어떻게 하면은 극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새 출발할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부처님의 그 상수 제자들이 모여서 중대한 토론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부처님의 열반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모색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경전을 결집하는 겁니다. 만드는 거예요. 결집이라고 그러는데 매질 결자하고 모을 집자인데 그때까지는 부처님이 일평생 동안 설법만 하셨지 그 설법한 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중생들이 볼 수 있도록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계실 때는 다 기억 속에만 있는데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부처님도 안 계시고 도무지 어디에 의지할 데가 없다. 그러니 부처님은 가셨지만은 설법을 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의 그 기억 속에 다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의지처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경전은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부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의지처로 결집이 된 겁니다. 그만큼 이게 경전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경전을 만드느냐? 그 항상 부처님한테 법문을 들었던 사람, 제일 많이 들은 제자가 아난존자인데 다문제일이에요. 담은 제일 많이 들었다 이 말이죠. 왜 많이 듣게 됐느냐? 늘 옆에서 시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또 설법을 한 번이라도 들은 분, 두 번이라도 들은 분들은 전부 그 대중 앞에 나와서 애우게 했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내용을 들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종합해서 토론을 해서 앞뒤를 맞춰가지고 하나하나 요대로 정리하면 틀림없이 부처님 말씀이다. 이걸 결집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사람 들은 내용도 있고 저 사람 들은 내용도 있는데 이걸 전부 애우게 하는 거예요. 애우게 해서 가장 그 내용이 연결이 잘 되고 정확하게 뜻이 전달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걸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걸 제1결집이라고 그러죠. 첫 번째 했다. 근데 하고 보니까 또 빠진 게 또 있어요. 그럼 제2결집. 그래도 또 빠진 게 또 있습니다. 제3결집. 제4결집. 이렇게 여러 번 그 결집을 통해서 경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경전이 이루어지니까 경전만 펴보면 부처님이 말씀이 그대로 거기에 전해져 있으니까 부처님한테 찾아가서 설법 듣는 거나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의처요, 신앙의 대상이 경전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경권신앙이라고 합니다. 경권신앙. 경이라는 경자하고 채권자하고. 그래서 부처님의 몸에서 나온 그 금골 사리 유골 그 자체가 이제 신앙 예배의 대상인데 이걸 불탑 신앙이라고 하듯이 부처님 지혜에서 나온 말씀이 그게 이제 하나의 의지처가 된다. 그래서 이걸 경권 신앙이라 이러죠. 그래서 불교에는 불탑 신앙하고 경권 신앙이 큰 신앙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평소에 부처님의 모습을 잘 나무나 돌이나 금이나 흙이나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예배를 하는데 이걸 불상신앙이라고 하죠. 이걸 형상불이라고 그래요. 재료는 돌이지만 형상은 부처님이다 이 말이죠. 형상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상에 대한 예배, 불상신앙이 있고 사리에 대한 예배니까 불탑신앙이 있고 경건에 대한 예배니까 이제 경건신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경건에 대한 말씀인데 그 부처님 대신으로 부처님 말씀을 경을 통해서 다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경전에 대한 의미는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의미를 어떻게들 이야기를 하느냐? 이 경전은 어두운 밤의 등불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암야의 명등이라고. 온 사방이 어두웠어요. 방향을 모르죠. 아무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등불을 하나 들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등불과 같은 것이 바로 경전이다. 이래서 경을 또 법등이라고 하고요. 부처님이 가르친 법의 등불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전혀 이제 모르는데 경전을 또 통해보면 모든 길을 가르쳐 주시니까 어두운 밤의 나그네가 등불을 만난 것과 같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경전은 뗏목과 같다. 금강경에 벌류라, 뗏목의 비유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지하 설법 여 벌류라. 설법은 바로 뗏목의 비유다. 큰 강을 건너가는 사람이 그냥 건너가면 힘드는데
배를 타고 건너가면 쉽거든요. 그 옛날에는 뗏목을 엮어서 나무와 나무를 엮어서 물을 건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걸 뗏목이라고 그래요. 그 요즘으로 말하면 배입니다. 배.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가든지 무슨 강을 건너가든지 호수를 건너가든지 헤엄만 쳐서 건너가면 힘들고 느리고 위험한데 배를 타고 건너가면 쉽고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건너가는 사람의 배와 같다. 이런 내용이죠. 또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 경전은 비행기와도 같고 기차와도 같고 승용차와도 같고 내 몸을 안전하게 빠르게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데려다주는 그런 운송수단과 같은 그런 비유가 바로 경에서 말하는 뗏목의 비유입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그 기차를 타면 부산서 서울 금방 오는데 만약에 걸어온다고 생각하면 이거 얼마나 느리냐 이 말이죠. 비행기를 타면 저 멀리 멀리 날아도 금방 간다. 그런데 홀로 걸어간다면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져요. 어디에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불교에서는 인연이라고 그러거든요. 같은 돌멩이라도 이 돌다리 놓는 사람의 석공을 만나면 돌다리가 되지만 불상 만드는 석공을 만나면 부처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은 틀림없이 돌입니다. 그런데 인연을 어떻게 만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경전을 만난다는 것은 깨닫지 못한 우리 중생이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과 만나는 인연이에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을 만나면 그 경전의 세계를 이룰 수 있는 인연이 되는 거죠.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중생이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과 만나는 일이고 부처님과 만난다는 사실은 그 부처님께서 이룩하신 그 깨달음의 세계를 우리도 이룩할 수 있는 종자를 심는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경건신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맹구우목이라는 말을 쓰는데 바다에 눈먼 거북이가 눈이 멀어가지고 그 살아가기가 굉장히 불편한데 어느 날 바다 위로 올라왔어요. 올라와도 뭐 어디에 쉴 곳이 있는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행이 아주 천행이 큰 이 나무 편목 넓적한 나무 판자를 만났어요. 거기에 턱 쉬니까 아주 쉬기가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눈먼 거북이가 나무를 만났다 이래서 맹구 우목이라 이래 만날 우자가 있고 나무 목자가 있거든요. 맹구라고 하는 것은 눈먼 거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그 거북이가 나무 판자 위에서 편안히 쉬는 거지요. 그 쉬고 있으면 잘만 하면은 바람만 잘 불어준다든지 하면 바람 따라서 바다 밖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을 만나면 하여튼 그 피곤하고 겁나고 쫓기는 중생의 마음을 편안히 쉴 수 있다. 더 인연을 깊게 가지면은 극락세계 가게 되고 성불하게 되고 큰 복덕과 지혜를 이룩하게 되고 열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 방향도 모르고 이 두려움에 떨던 그런 눈먼 거북이가 바다 위에 올라와서 나무 널따란 판자를 만나서 그 위에 올라 앉아가지고 첫 번째는 쉬는 일이요 두 번째는 편안한 곳에 당도하는 일이거든요. 그 편안한 곳에 당도한다는 게 극락세계 가고 성불하고 복덕과 지혜를 만족하게 이루는 길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눈먼 거북이가 나무를 만났다라고 하는 걸로 또 비유를 해서
경전의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전은 봄을 알려주는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교법이 세상에 있느냐 없느냐 이걸 알려면 꽃이 졌느냐 안 졌느냐를 보고 봄이 갔는가 안 갔는가를 짐작하듯이 경전이 많이 유통이 되고 경전이 많이 여러 사람에게 읽혀지면 부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전을 읽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아는 사람이 없고 신봉하는 사람이 없으면 꽃이 하나도 없는 벌판과 같아서 아 봄이 갔구나 이렇게 짐작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물이라고 그래요. 이걸 교망이라고 합니다. 그물은 고기를 잡는 건데 고기 잡는 그물을 어망이라고 그러죠. 어망. 근데 큰 교화하는 그물을 교망이라고 그래요. 가르칠 교자하고 그물망자하고. 중생은 이 생사의 바다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데 부처님이 중생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줘야 되는데 이 옮겨줄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그물을 친 겁니다. 경으로. 그래서 그 그물로 중생의 고기를 옮겨서 이 복덕과 지혜의 세계로 옮겨주고 극락세계로 옮겨주고 성불의 세계로 옮겨주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이걸 그물이다, 교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자식을 기르는데 처음에는 뭐를 줘야 되냐? 젖을 줘야 돼요. 요즘에 어머니 젖 아니라도 뭐 소젖도 있고 말젖도 있고 있지만은 소젖이든지 말젖이든지 여튼간에 그 젖을 먹지 금방 밥을 못 먹거든요. 그래서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성불하기 전까지 의지해야 되고 따라야 되는 젖과 같다 이래가지고 이 아이들의 젖에 비유해요. 이걸 법유라고 합니다. 법법자 젖이라고 하는 유자 법유. 우리도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성불하면 우리 눈으로 우리 귀로 우리 지혜로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지만 성불하기 전에는 의지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경이라는 거지. 아이가 이 세상에 처음에 태어나서 처음에 밥을 못 먹으니까 밥 먹고 성장하기 전까지는 젖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도 큰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경에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 경은 법의 젖이다. 그래서 이 법유은이라는 말이 있어요. 법의 젖을 받은 은혜다 이거지. 그래서 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자라나는데 필요한 젖과 같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고요. 또 경이라고 하는 것은 병든 자가 몸을 치료하는 약과 같다 해서 법약이라고도 합니다. 평소에는 아무거나 막 먹고 하주 되지만은 병이 들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약이 필요하거든요. 건강할 때는 약이 필요 없어요. 근데 아플 때는 약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성불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그때는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으니까 경을 의지하지 않아도 다 할 수 있지만은 성불하기 전에는 사람으로 말하면 아직까지 치료를 받아야 하는 병약한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약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법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다라는 이야기는 의사가 살아있을 때는 의사가 직접 그 진맥도 하고 진찰도 해서 치료를 해줬는데 부처님이 가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의사는 가고 그 약하고 처방문만 남겨놓은 거와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이것이 유약이라고 그래요. 의거 유약이라 의원은 가고 약만 남겨놨다. 그러니까 의사가 떠난 뒤에는 약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의사도 없는데 약도 의지하지 않는다. 그럼 병은 못 고치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그 환자의 약과 같은 것이 바로 경이다, 이런 의미로 경전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경전이 실제로 우리 중생에게 어떠한 그 공덕을 주고 어떠한 능력을 주느냐, 그 경전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 것을 공덕이라고 그러고,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공이라고 하는 인연을 맺어가지고 어떤 소득을 얻는 걸 덕이라고 그러죠. 또 이 경전의 그 능력을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어려운 말로 가지력이라고 합니다. 가지력. 더 가중한다는 가자가 있고, 이 소지하고 간직하게 한다는 지자가 있어요. 경을 보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간직할 수가 있다, 더 많은 것을 얻어서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 이게 가지력이에요. 큰 것을 간직하게 하는 능력이 경한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경전의 삼대력이라고 그러는데, 경에는 크게 세 가지 힘이 있다라는 거죠. 첫째는 성불력이에요. 경을 보면 성불하는 능력을 얻는다 이거죠. 이 성불이라고 그러면은 박복한 사람은 복덕을 이루는 게 성불이고, 또 불안한 사람은 편안함을 얻는 게 성불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를 얻고, 또 중생을 구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중생을 구제하는 능력을 얻어서 복덕과 지혜가 원만하고 만족한 상태가 그게 성불인데, 경에는 그런 성불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게 성불력이거든요. 그럼 그 성불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예를 들면 그냥 오래오래 잠들어 있는 사람을 그냥 그대로 놔두면 잠을 계속 잔다 이겁니다. 근데 옆에 가서 깨우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경은 마치 잠든 사람을 깨우게 하는 목소리와 같다 이거예요. 근데 이 경보다 깨달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우선 중국의 육조스님 같은 분도 다 경보다 깨달았죠. 금강경 응모소주 이생기심이라 그 말 듣고 깨쳤다고 그러죠. 우리나라의 보조스님, 성광사에 계셨던 그 모구자 보조스님은 첫 번째는 육조단경보다 깨치고, 두 번째는 화엄경보다 깨치고요, 세 번째는 중국의 그 통현장자가 있는데 그분이 지은 통현장자 화엄론보다 깨치고, 네 번째는 대해종고선사의 서장이라는 책이 있는데 서장보다 깨쳐서 네 번을 다 책보다가 깨달았어요. 그 책 속에는 그 책을 쓴 고승들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혜를 닦는 사람이면 이 지혜와 지혜가 만나게 되면 통하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우리가 왜 경을 보고 책을 봐도 감동이 없느냐, 우리 지혜가 열리질 않아서 그래요. 자꾸 보면 탁 부딪혀요. 이게 통하게 돼요. 그래서 이 글을 보다가 깨달음을 얻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마치 잠든 사람을 깨우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처럼 이 복을 짓게 하는 능력이 있고, 지혜를 닦게 하는 능력이 있고, 깨달음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걸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성불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광대력이라고, 경이 이렇게 유통이 되고 여러 군데 전해지면 부처님은 혼자 설법을 할 때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다 설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경은 자꾸 이걸 출판을 하고 자꾸 간행을 하면 온 세계 사람한테 다 퍼질 수 있어서 광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걸 광대력이라고 합니다. 마치 저 태양이 높은 데 써서 밝으면 온 세상을 다 비추고, 온 세상을 다 비추게 되면 그 햇빛을 받고 모든 생명이 자라듯이 경이 마치 태양처럼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다고 해가지고 광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 경은 우리나라에 한자 경도 이렇게 많이 해서 우리나라도 전해지고, 중국, 일본, 더 저 동남아 할 것 없이 오늘날에는 구라파, 미국 뭐 어디 전해지지 않는 데가 없거든요.
이렇게 이 광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경입니다. 또 이제 세 번째는 경은 신속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혼자 연구를 하면 이게 그냥 느린데 이걸 경을 통해서 보면 아주 빠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법화경에 보면 화성유품에 대통지승불이 도를 닦는데 아 이게 성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얼마 동안 오랫동안 이걸 수행을 했느냐 그러면은 10겁 동안을 닦았다 그래요. 10겁. 그래서 1겁. 1겁이 하늘과 땅이 생겼다 없어지는 시간 1겁인데 하늘과 땅이 생겼다 없어지는 시간 한 번 지나가고 두 번 지나가고 이렇게 10번을 지나가도록 이 선정삼매를 닦았다는 겁니다. 대바달따품에 보면 거기에는 사람도 아니고 축생 용의 딸이 있어요. 사가라 용왕의 딸이 있는데 지금 8살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8세 용녀는 눈 깜짝할 사이에 성불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대통지승불은 10겁을 닦아서 성불했는데 이 사가라 용왕의 8살밖에 안 된 그 용녀는 순식간에 성불을 했습니다. 그것도 저 사람도 아니고 축생이고 또 남자도 아니고 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식간에 그냥 남자가 되고 여자가 또 순식간에 부처님처럼 32상과 80종호를 갖추게 되고 순식간에 저 청정한 세계 동방무구 세계에 가서 성불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설법을 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요. 그럼 그게 무엇 때문이냐? 법화경의 의실력으로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 홀로 놔두면 하루 종일 잘 걸 누가 깨우면 금방 일어나던 것처럼 혼자 앉아서 선정을 닦으면 10겁을 닦아야 되는데 문수보살을 통해서 법화경의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순식간에 성불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신속력이 있다는 거예요. 신속력이 있다. 그래서 불교를 믿어도 자기 생각만 가지고 믿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건 이제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럼 왜 위험하냐? 병자가 마치 약을 안 먹는 것과 같고 어린아이가 젖을 안 먹는 것과 같고 어두운 밤길을 그냥 걸어가는 것과 같고 이런 거죠. 그래서 홀로 잠들어서 누가 깨워주지 않는 사람과 같다. 이제 그만큼 이제 위험해서 이 경을 잘 신봉해야 되고 경을 자꾸 독송하고 경을 자꾸 봐야 그만큼 이익이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 때는 젖을 먹어야 되거든요. 아플 때는 약을 먹어야 되고 어두울 때는 등불을 밝혀야 안전해요. 그래서 경이라는 건 이만큼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고 이 경은 옛날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처님이 늘 말씀하시던 그런 거기 때문에 틀림없는 진리가 되고 가장 위험한 길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표준이 된다 이거예요. 그 나그네가 여러 사람이 가던 길로 가면 별 흠이 없는데 한 번도 안 가본 대로 간다고 홀로 가다가 큰 사고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처음 가는 길은 과거에서부터 늘 다니던 길로 한번 가보고 전체를 안 다음에는 이제 새 길을 찾아가도 위험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경을 모르고 딴 길로 가면 위험이 따라요. 그래서 이 경은 그 옛날 옛날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믿을 수 있고 누구나 따를 수 있는 큰 빛을 전해주시는 것이고 큰 길을 가르쳐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에 의지하면 잘못되는 염려가 없다.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누가 성불하느냐? 법화경에 이제 법사품이라는 품이 있는데 법사품에 보면 부처님의 경을 들은 사람이 성불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경을 듣는다라고 하고 경을 본다라는 것은 그 부처님의
깨달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는 겁니다. 그게 인연법이거든요, 불교는. 불종이 종연생이라 부처님의 종자가 인연으로부터 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법을 듣고 우리가 경전을 외우고 하는 것은 그게 종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복덕의 종자가 되고 깨달음의 종자가 되고 지혜의 종자가 되는 거지. 그럼 누가 성불을 하냐? 그 경전을 듣고 경전을 보고 경전을 읽은 사람이 성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앞부분에는 너는 언제 성불을 한다, 너는 언제 성불을 한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열 번째가 가지고 법사품에서는 그 개별적인 말씀을 하지 않고 누구든지 경전을 독송하고 경전을 외우고 경전을 받드는 사람은 전부 성불한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건 씨앗을 심는 일이기 때문에 씨앗과 가을 곡식이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인과법이거든요. 종자와 추곡이 같아요. 그 종자를 봄에 심으면 거기서 이제 싹이 날 거 아닙니까? 줄기가 자라고 농사를 짓죠. 그걸 이제 곡식으로 거둬들이면 처음에 봄에 심었던 종자 씨앗과 가을에 거둔 추곡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 불생불멸이다 이거 어려워요. 만날 우리가 죽을 거 걱정되는데 삶과 죽음이 없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 이상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이라도 우리가 이제 듣고 보면 그게 종자를 심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똑같아요, 그게. 아, 불생불멸이로구나 이렇게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혜가 높아지면 부처님하고 통하죠.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 수보리가 이야기하는 걸 부처님이 여시여시라 그러하고 그러하다 이게 이제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렇게 복의 종자를 심는 거고 지혜의 종자를 심는 거니까 이 말할 수 없는 인연이 여기 되는 거지. 근데 가끔 보면 그 세상 이야기를 들으면 아주 재미가 있는데 경전을 들으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도 이 다섯 단계가 있는데 인간이 알아듣기 쉽게 또 천신이 알아듣기 쉽게 인천이라고 그래요 이걸 또 이제 아라한이 알아듣기 쉽게 독각이 알아듣기 쉽게 이걸 성문 독각이라고 그러고 보살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단계별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승, 천승, 성문승, 독각승, 보살승 이게 5승이거든요. 이런 단계가 있어요. 부처님 다 그냥 저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경지를 막 높은 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방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한 자리에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그저 한 중간 정도 이제 이렇게 설법을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인연이 있는 분들은 재미를 느낄 수도 있는데 똑같은 설법에 어떤 분은 뭐 어렵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뭔 소리를 했는지 전혀 모른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문 듣다가 조는 분이 많으면은 아유 재미가 없구나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그거 다 아시고 법화경 약초유품에 보면 그 중생들이 약초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약초가 자라는 데는 비를 맞고 자라죠. 근데 비는 똑같은데 다 틀리게 자라거든요. 상초, 중초, 하초가 있어요. 또 나무도 있습니다. 대목, 또 소목. 그래서 이걸 삼초 이목이라고 그러는데 비는 똑같은데 삼초 이목이 있다. 풀 중에는 하초가 있고 중초가 있고 상초가 있죠. 나무 중에는 대목이 있고 소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는 하늘에서 똑같이 왔는데 어째 이렇게 초목이 그 자라는 정도가 틀리느냐 이겁니다. 그 중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법문을 들어도 이게 저 능력에 따라서 이루는 정도가 틀리거든요.
그러나 다 이익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 부처님 법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법문 듣는 우리들은 초목과 같고 부처님의 설법은 비와 같아요. 또 부처님이 이 세상에 턱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건 하늘에 구름이 일어난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출현하신 것은 하늘에 구름이 덮인 것과 같고 비가 오는 것은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것과 같고 그 비를 맞고 풀과 나무가 다 자기 능력껏 자라는 것은 법문을 들은 우리 중생들이 자기 능력만큼 성취하는 것 같다. 이게 약초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게 경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작은 풀이든지 큰 풀이든지 큰 나무든 작은 나무든 비에 안 맞으면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경을 멀리하는 것은 마치 초목이 나무와 풀이 비를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메말라서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경을 많이 듣고 봐야 비를 제때 맞아서 잘 자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법화경에 500제자 수기품이 있는데 그 500제자 수기품에게 뭔 말이냐면 옷 속에 구슬이 있다 이 말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그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찾아갔는데 술이 취했어요 이 가난한 사람이. 그래서 그 부자가 그 이튿날 아침에 길을 떠나면서 술 취해가지고 누워있으니 어떻게 깨울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술 취한 사람 옷 속에 좋은 아주 구슬, 요즘 말하면 다이아몬드예요. 이거 하나 가지면 평생 먹고 남을 다이아몬드를 안에다가 넣어주고 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옷 속에 그게 있는 줄 전혀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주인을 만나니까 아, 그 옷 속에 그게 있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그 찾아서 썼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경을 듣는데 지혜스러운 마음으로 듣는 것은 술이 안 취하고 바로 구슬을 주고받는 거와 마찬가지고 법을 설하기는 설하는데 생각이 딴 데 있어서 지금까지 익히고 배운 것이 전혀 인연이 달라서 안 들어온다 이겁니다.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재미도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주는 사람을 구슬은 줬는데 받는 사람은 술 취해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마음으로 설법을 듣고 번뇌스러운 마음으로 설법을 듣는 것은 술 취한 나그네가 주인으로부터 좋은 구슬을 몸에 지금 받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근데 술 취한 상태로도 받아놓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받아놓으면 언젠가는 되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마음으로라도 법문은 들으면 이익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큰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보약은 모르고 먹어도 몸에 좋다 이랬어요. 우리가 그 보약 다 모릅니다. 요거는 뭐에 좋고 그거 다 소용없어요. 요새 뭐에 좋냐 뭐에 좋냐 그거 알 거 없고요. 하여튼 좋다고 먹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뭐에 어떻게 좋은지 어떻게 다 설명 못해요. 그냥 먹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취해서 뭐 인사불성이 됐다 하더라도 몸에 구슬이 들어오면 언젠가는 되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엄경이 됐든 법화경이 됐든 금강경이 됐든 지금 현재 몰라도 들어놓으면 그게 언젠가 다 이게 도로 그 인연이 살아나서 복을 받게 되고 성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전을 많이 들어서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자꾸 독송하고 외우고 그러면 그만큼 업장 소멸되고 좋은 공덕을 이루게 되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